안녕하세요. 플래닛 쉐이크스. 오늘도 주말이라서 어쿠스틱 프리앰프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어쿠스틱용으로 나온 프리앰프는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프리앰프는 바로 지오 소스 오디오사에서 나온 지오 프리앰프입니다. 여기 뭐 페달에 보면 나와 있듯이 아날로그 프론트 앤드 플러스 부스트라고 적혀가 있네요. 뭐 소스 오디오사는 뭐 당연히 유명한 페달 회사죠. 근데 이제 디지털로 사실 유명한 회사였어요. 근데 특이하게 이번에 이 지오라는 페달에 처음으로 올 아날로그 페달로 출시를 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받고 또 구매해서 제 메인보드 위에 올라가 있는 페달이기도 합니다. 이걸 왜 쓰는지 한번 특징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오라는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Z는 임피던스의 약자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뜻하고 I는 인풋, 그리고 O는 아웃풋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임피던스와 인풋과 아웃풋의 합성어 지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되게 뭐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소스 오디오에서 이제 뭐 설명하기로는 이제 뭐 사운드를 더 좋게, 모든 사운드를 더 좋게 만들어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페달입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뭐 부스트 페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스트고요. 두 번째로 얘기하면 프리앰프 페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크게 이제 얘기하자면 일단은 이 레벨 노브가 있죠. 아웃풋을 조절하는데 최대 플러스 20dB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쿠스틱에 사용했을 때는 한 이 정도가 이제 거의 제로 범위더라고요. 이제 한마디로 굉장히 많이 볼륨을 올릴 수 있는 프리앰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번에 소개했던 IC 부스터도 이 정도의 레인지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일렉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쿠스틱에 하면은 더 출력이 많이 나와버리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아웃풋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버퍼를 갖고 있어요. 버퍼. 뭐 여기도 나와 있듯이 Z가 임피던스잖아요. Z를 갖고 있듯이 임피던스를 아주 낮게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투명한 버퍼. 그래서 나갈 때 아웃풋에서는 150옴 정도의 굉장히 낮은 임피던스를 출력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버퍼는 켜고 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작동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이 아웃풋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뭐 튜너로 빼셔도 되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만약 프리앰프 단의 가장 마지막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드라이 시그널만 따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뭐 공간계 쪽이나 뭐 모듈레이션 쪽으로 하나 가고 하나는 드라이만 만약 남기면 어떻게 사용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죠. 이제 병렬 믹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두 개나 있고 아웃풋도 150옴이라는 데는 되게 로우 임피던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페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당연히 부스트 페달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 노브가 있는데 바이패스하고 뮤트가 있어요. 그래서 뮤트로 나서 이제 끄게 되면 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뮤트 버튼처럼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바이패스로 넣으면 이제 소리가 기본적으로는 바이패스 되고 눌렀을 때 프리앰프와 아웃풋이 같이 작동하고 버퍼도 같이 작동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이제 톤이라는 이제 토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토글은 아닙니다. 근데 얘네가 주장하기로는 이제 그 선의 길이에 따라서 브라이트, 미들, 다크 레인지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세 가지의 케이블 길이를 통해서 톤의 좀 어둡고 밝은 모습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청 뭐 가변성이 뛰어나거나 엄청 티가 나는 느낌은 아니에요. 좀 이따 들어보시겠지만 그냥 조금 밝네, 조금 어둡네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톤 변화는 있습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기능, 프리앰프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서킷이라고 해서 JPEG, 로우컷, 스튜디오, 이플렉스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개별 회로들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아날로그 프리앰프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모드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프리앰프 색깔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리앰프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JPE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 IC 부스터와 같은 약간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조금 팻하면서 두꺼운 톤, 그리고 로우컷은 말 그대로 이제 부밍이 일어날 수 있는 음역대를 제거해주는 깔끔한 소리. 그리고 스튜디오 모드는 이제 뭐 스튜디오에서 출력하듯이 뭔가 좀 조절했듯이 약간 그 얘네들이 말할 때는 풀텍트릭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해서 EQ를 약간 조정해서 굉장히 그 기타 소리를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 모드를 좀 좋아하긴 합니다. 스튜디오 모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E플렉스 모드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즘 뭐 통통에서 핫했던 프리앰프 뭐가 있었죠? 그쵸? 바로 레릭 버퍼가 되게 유명했었죠. 레릭 버퍼가 되게 비싼 가격, 44만 원 이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불티나게 팔렸던 이유가 뭐 물론 이제 어떤 아날로그적인 색깔을 입히는 것이지만 그 주된 목적은 결국 EP3, 그러니까 에코플렉스라는 프리앰프의 회로를 가져와서 그 색깔을 입히는데 중점이 되었던 회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이 E플렉스 모드도 그 에코플렉스의 프리앰프를 그대로 가져다가는 아니고 소스 오디오가 약간 더 해석을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그 색깔 자체는 레릭 버퍼하고 비슷할 수 있죠, 당연히. 왜냐면 에코플렉스를 복원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색깔을 이제 네 가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톤하고 조합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톤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지오라는 이 프리앰프가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톤 변화가 있고 쓸만한 프리앰프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제 메인 보드에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도 추천하는 프리앰프긴 합니다. 그러나 좀 가격이 비싸요. 28만 원, 9만 원 정도의 새거 가격이고 중고로 사실 나오지도 잘 않습니다. 왜냐면 발매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일렉 치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관심을 갖고 있는 프리앰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쿠스틱에 쓰고는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 리뷰를 봐도 어쿠스틱에 대한 리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는 이유기도 한데 과연 어쿠스틱은 어떻게 어울릴까 한번 오늘 이야기 뭐 들어보기도 하고요. 하겠습니다. 일단 기타. 네, 똑같이 마틴 HD28V를 쓰고 있고요. 픽업은 피시맨 골드 플러스 VT1 쓰고 있습니다. 앞에 어쿠스틱 앰프 있고요. 그대로 이제 뭐 라인인 이런 거 없이 바로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니까요. 처음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런 프리앰프를 거치지 않는 소리예요. 골드 플러스 픽업도 굉장히 소리가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프리앰프를 켜볼까요? 이제 톤은 미디움 중간으로 놔두고 그리고 소리도 중간 그리고 JPEG 모드로 해서 처음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살짝 톤이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거의 이제 아웃풋은 비슷하긴 한데 네, 다시. 약간 더 단단한 톤을 JPEG 모드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올려볼까요, 부스트에서. 너무 세게 올렸죠? 조금 이게 가변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브라이트로 한번 해볼까요? 밝아진 게 느껴지시나요? 다크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브라이트.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브라이트하고 다크로 가면은 좀 티가 나는데 가운데 있으면은 별로 티가 안 나긴 합니다. 하지만 톤 변화가 조금씩 있어서 너무 크게 톤 변화를 원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이핏은 저는 이제 평소에 많이 나요. 아무래도 좀 약간 아시부스터처럼 톤을 좀 모아주고 약간 빼탄 소리를 올려주면서 소리를 좀 채워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이팬 모드를 이제 자주 쓰긴 합니다. 그럼 로우 컷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꺼보고요. 로우 컷으로 토글을 옮기고 원하는 소리. 켜서 소리가 굉장히 깔끔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어쿠스틱 혼자서 운영할 때는 사실 뭐 EQ 자기 맘대로 해도 상관없죠. 하지만 합주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부밍 많이 일어나고요. 피드백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어디? 베이스 음역대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로우 컷을 하게 되면 이 어쿠스틱 소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주 때, 그리고 이 합주하는 이제 같이 치는 신디나 이런 일렉주자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오! 어쿠스틱 톤이 잘 나온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컷 합주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프리앰프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번 꺼볼게요, 다시. 여기서 더 밝게 하면 좀 더 뚫고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다시 끈 소리. 좋습니다. 그래서 저 로우 컷도 되게 좋아하는 모드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모드. 이 모드도 좋아합니다. 버릴 게 버릴 모드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좋은 프리앰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거겠죠. 스튜디오 모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현의 해상도를 굉장히 올려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뭉쳐있는 듯한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그런 효과를 좀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컴프와 비슷한 용도지만 컴프는 이제 눌린 소리처럼 이제 톤이 좀 변하는 반면에 이 스튜디오 모드는 그렇지 않은, 눌린 소리는 없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좋은 모드라서 제가 컴프 뒤에서 이 스튜디오 모드를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기본. 켜볼게요. 꺼볼게요.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켜서 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PA를 통해서 큰 앰프로 나오면 굉장히 또렷해져요. 지금 이제 뭐 작은 앰프로 앞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소리가 많이 확실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뉘앙스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플렉스 모드. 야, 이플렉스 모드 기대할 만한 모드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또 어쿠스틱의 EP3의 회로를 요즘에 또 통통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어떤 소리 나는지 보겠습니다. 켜볼게요.
느끼셨죠? 이건 또렷한 픽업 소리, 피해주 소리의 어떤 직진성 있는 소리가 이 EP3 모드로 들어가면 약간 따뜻하게 덮어주면서 약간 아날로그스러운 소리로 변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크 모드로 한번 더 해볼까요? 좀 더 어둡게 톤을 해서 한번 비교해볼게요.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PA 통해서 큰 앰프로 나오면은 굉장히 또 임팩트 있게 달라지는 소리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플렉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멜로한 음악 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물론 이제 EQ로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쉽게 톤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톤 노브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프리앰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모드가 다 버릴 게 없어요. 굉장히 좋은 모드고 톤을 쉽게 바꿀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EQ만 가지고 톤을 바꾸려고 하면 뭐 프리셋 있는 EQ라면 뭐 밟아가지고 옮길 수 있겠지만 프리셋이 없는 EQ라면은 뭐 계속 할 때마다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쉽게 로우컷 하고 싶으면 로우컷, 스튜디오 모드, 이플렉스 모드 이제 딱딱 가기만 하면 그 톤이 딱딱 나와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프리앰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놓느냐 라고 했을 때 여기 이름에 나와있죠. 아날로그 프론트 앤드 플러스 부스트. 그러니까 얘네들 말하기는 맨 앞에 놔도 되고 맨 뒤에 놔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그 레릭 버퍼 쓸 때도 맨 앞에 놓든지 아니면 맨 뒤로 가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그런 컨셉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릭 버퍼는 NOS 뉴 올드 스톡을 이용한 좀 비싼 프리앰프라면 그거에 비해서 지오는 좀 저렴하지만 최신식 어떤 회로를 가지고 아날로그 소리를 뺄 수 있는 프리앰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회로도 디지털 아닙니다.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력도 굉장히 적어요. 20mA 이하예요. 거의 뭐 RC 부스터보단 조금 더 쓰긴 하지만 굉장히 적은 양의 전류를 쓰면서 아날로그 회로를 가지고 있는 프리앰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할 만한 프리앰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고가 많이 안 나오고 새 거를 사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 거를 사서 썼지만 여러분들은 중고가 나온다면 중고를 사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유가 좀 있으시면 하나 사서 넣어두시면 뭐 전혀 손해보는 프리앰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버퍼도 갖고 있죠. 루트도 할 수 있죠. 부스터로도 쓸 수 있죠. 프리앰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올인원 제품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톤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가변성이 적다 보니까 추가로 EQ 같은 거를 같이 쓰시면 좀 더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오 프리앰프 소개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